뭐 그래 정 실장. 김준하 씨가 태경이까지? 그래 알았어. 내 물어보지. 태경아, 너 김준하 씨랑 아는 사이야? 예, 예전에 인연이 있었습니다. 오, 그랬구나. 김준하 씨가 널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운 모양이야. 내일 골프 모임에 너까지 초대한다는데 같이 가는 건 어떠냐? 예, 그렇게 하겠습니다. 미쳤어요? 공태경 씨가 그 자리에 왜 나가요? 내가 그 자식을 피할 이유가 없잖아요. 자꾸 엮여서 좋을 것도 없어요. 일부러 공태경 씨까지 데리고 오라고 한 거잖아요. 무슨 의도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? 그러다 괜히 회장님 의심만 사요. 적당히 맞춰주다 금방 나올게요. 회사 로비에서 나 피해서 통화한 것도, 공산부인과에서 급한 환자라고 했던 것도 다 그 사람이었죠. 그 사람 공태경 씨 왜 찾아왔어요? 네 아내 뱃속에 정말 네 애 맞아? 뭐? 누가 그러던데? 내가 그 아이 아빠라고. 그 자식 나한테 열등감 느끼나 봐요. 네? 나한테 오현도 씨 뺏긴 게 자존심 상해서 시비 걸러 온 거예요. 못난 자식.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니까 신경 쓸 필요 없어요. 네, 할머니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네, 금방 갈게요. 아니, 왜 할머니가 오현도 씨 찾아요? 혹시 또 못 살게 구는 거 아니에요? 그런 거 아니에요. 별일 아니니까 나 데려다 주고 얼른 출근해요.